안녕하세요. 초등 유집이에요. 오늘은 자몽 주스와 오렌지 주스를 갖고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볼 건데요. 저는 이 두 개의 주스를 했는데 이거를 하나 이 가위 한 개를 짜서 만들었대요. 이제 시작할게요. 일단 이 판을 준비하시고 일단 저는 자몽 주스 먼저 드릴게요. 이제 냄새부터 맡아볼게요. 일단 완전 조금 먹어볼게요. 왜냐면 이게 너무 써가지고. 완전 써. 일단 부어줄게요. 자몽은 너무 써서 이걸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. 한약 아닌가요? 두 번째요. 와우. 뚜껑을 닫아 드시고 오렌지 주스 뚝뚝 스페셜을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. 네. 그럼 이제 스페셜을 만들어 이 두 개를 다 써 두 개를 써서 만들 건데요. 난 유튜브 부분이 좋을 것 같아. 얘네들을 일단 얘를 짜주고 얘를 짜주고 방금 전에 오렌지 주스를 안 먹어봤어. 오렌지 주스 방금 오렌지 주스는 맛있어요. 나도 약 먹어봐. 됐어? 이거 맛있다. 이것도 먹어봐. 조금만 먹어. 엄청 쓰지? 이제 마지막으로 오렌지 두 개, 세 개 더 만들어줄게요. 저는 자몽 주스 한 번 더 먹어볼게요. 물 먹고 싶다. 나 물 먹고 싶어. 자몽 주스 너무 써요. 나 물 줘. 엄마 사진 찍고 있는데? 물 주세요, 물 주세요. 아빠한테 물 줘요. 제 방 안에 있어. 방에 거기 있어. 됐어요. 이제 냉장고에다가 냉동실에다가 나 두 날을 냉장고에 냉동실에다가 넣어줄게. 다음에 먹어보게 하겠습니다. 다음에는 2탄을 만들어 이게 다 되면 2탄을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먹어보고 이거를 만져보고도 할 거예요. 정말이라고. 안녕.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.